이건 외길 인생. 아유, 안녕하세요. 예예. 16살 아들 때문에 속이 깝깝한 40대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다음으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 엄마 아빠, 아, 따라해봐. 엄마 아빠. 아,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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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빠방. 잘해. 그때부터 아들은 오직 자동차 하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 저 오늘 길에서 한정판 최고급 모델 자동차 봤어요. 대박! 현땡에서 새로 출시된 차가 있잖아요. 아, 맞다. 지난번 트럭은요. 하루 종일 자동차 얘기해. 어머, 우리 아들 공부하니? 아유, 아유, 이게 뭐야? 자동차 카달로그? 아, 이제 자동차라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심지어는 아들! 이 고철 덩어리들은 또 뭐니? 길에서 주워왔어요. 이건 휠 커브고요. 엠블럼이랑 그릴, 뭐 사이드 미러, 뭐 그딴 거예요. 하다하다 버려진 자동차 부품까지 다 주워왔는데요. 아들의 외길 인생 이대로 도와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해서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들이 자동차에 지금 얼마나 빠져있는지 좀 다 쫙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은 인생의 전부가 자동차인 것 같아요. 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잘 때까지 자동차를 시작해서 자동차 얘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온통 드라이버나 자동차용품 그린 거 뭐 이런 게 정말 산더미처럼 있거든요. 이게 학생이 학교를 가면은 가방 안에 책이 있어야 되는데 노트, 책, 카달로그나 잡지책 뭐 이런 걸로만 다 이렇게 가지고 가거든요. 아, 잡지 네. 갖고 다니는 건 신동엽 씨랑 똑같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종류가 좀 종류가 좀 다르지. 가족끼리 이제 나들이 가는 게 자동차 대리점을 나들이를 자동차 대리점을 가는 거예요. 네, 길 가다가.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니까요. 왜 그래? 그러면 저 차 찍어야 된다고. 오. 그 차를 못 찍게 되면은 다시 이제 유턴을 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동차에 빠졌어요? 그러게요. 두세 살 때 돌 지나서 이렇게 뭘 이렇게 잡고 그리잖아요. 네, 자동차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어느 분이 신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뭐 어디다 제보를? 에스사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단 일이. 생생정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거에 중학교 때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로서는 너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빨리 진로를 찾거나 좋아하는 걸 찾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응원해 줄 것 같은데. 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버리니까 학생이 공부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지. 그것도 하지 않을까. 네. 무언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저는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저는 이쪽으로 계속 원해가지고 어머니는 제가 막 변호사했으면 좋겠고 의사했으면 좋겠고 검사했으면 좋겠고. 아, 우리 어머니도 왜 그러시나 몰라요. 음악적으로 계속 듣고 춤도 배우고 랩도 하고 계속 이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 성공하신 거지 뭐. 일단은 그 주인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들, 자동차에 푹 빠진 아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이랑 같이 이렇게. 혼자 누나한테는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되게 밝고 밝다. 되게 똘똘해 보이고. 자동차를 얼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해요? 예예 예. 좋아하고 말고요. 아저씨랑 얘기하는 거죠. 어른스럽네 말투. 아니 진짜 자동차 어떤 매력에 이렇게 푹 빠진 거예요? 아무래도 바퀴 형태가 다른 것들이 사람 태우고 짐 싣고 가는 것들이 옛날부터 되게 신기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좋아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마술 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자동으로 움직이고 가라앉아야 되는데 배가 막 물에 뜨고 이런 것들이 마술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그 가장 좋아하는 뭐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에서 나온 현대 XD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000년대에 나온 엣지 스타일 디자인이랑
또 엔진 성능도 부족한 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배기마력 13.6토크라면 괜찮은 파워에다가 뭐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엔진 내구성이 괜찮아가지고 지금 제일 좋아하는 차가 지금 그 아빠한테 그 차예요? 네, 저희 집 차예요. 아, 저희 집 차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모님 차키 들고 나가가지고 그 가 잔 적도 있었거든요. 네. 아, 그 차가 좋아서 차 문 열고 그 차 안에 잔 적이 있어요? 차 안에서 잤다고요? 네. 네. 그 혹시 차는 구경하러 어디로 많이 가요? 집 앞에가 다행히도 그 골프장이라 가지고 주말만 되면 아, 럭셔리한 뭐 마이어 롤스로이 벤츠 같은 게 좀 오거든요. 그거 좀 구경 다니기로 하고. 우와. 골프장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서 어슬렁어슬렁 보는 거예요? 근처에 유명한 고깃집 같은 데가 있는데. 식당. 네, 고기 보이는 차들 보죠. 네. 그렇지, 이제 골프 치고 그 근처 식당에서 드시니까. 네. 그러면 또 그리고 서울에 그 도산대로라고 있어요. 어, 그렇지. 네. 네, 거기에 국내 거기 네, 보기 힘든 슈퍼카들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아는 형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아는 형들? 네. 아는 형들. 그렇지, 모르는 형이랑 다닐 수가 없어. 이런 차도 구경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뭐 카탈로그나 그건 다 어디에서 그럼 그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대리점 가면 그 몇 권씩 그 가져와도 되거든요. 눈치껏. 네. 갖고 오기도 하고. 어머, 야, 카탈로그죠? 카탈로그. 일부만 좀 버렸어요. 일부만, 이것도 일부만 보여줘. 우와. 와. 저 다 꽂혀있는 게 다 카탈로그예요. 저게 다 네. 책이 아니라. 와. 뭐야, 뭐야. 미니카들. 미니카. 오. 그린 거야. 어머. 잘 그린다. 아, 너무 잘 그렸다. 진짜 본인이 직접 그린 거예요? 예, 그리긴 그린 건데 못 그려서. 못 그렸다고? 저게 못 그렸다고요? 아, 너무 잘 그렸는데? 이게 지금 노트, 네. 자동차 그린 노트인데 요게 최근이고 밑에 거 좀 봐주세요. 네. 어, 여기 노트에 이렇게 써있네요. 잘생긴 정래겸. 아, 본인에 대한 애가 아주.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애가 강해요. 기존에 있던 자동차들에 대한 그림이죠, 이거는? 네네네. 이건 뭐 이런 그림들. 어, 시도. 잘 그렸죠? 네. 이거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림을 따로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요. 진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와, 이 나이 때 어릴 때 그리면 자동차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바퀴에 이렇게 그리는데 지금 바퀴 휠 모양까지 다 달라요. 오. 따로따로 이렇게 디자인을 본인이 창작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네네.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자동차 종류별로 핸들 모양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 너무 좋아. 핸들 모양을 핸들 모양으로. 이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와. 모르겠다. 너무 좋아. 핸들 모양을 핸들 다 모양으로. 대박이다, 진짜. 초등학교 때, 그럼. 대단하다, 진짜. 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 세계 자동차를 다 정리해 놨어요. 어, 시트랭부터 해서 뭐. 어. 영어로 다 정리해 놨어요. 예, 예.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가 늘었대요. 어? 예, 진짜? 예, 예. 영어만 좋아해. 영어만 좋아하는 것 같아. 어머니 이건 언제 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요? 그건 글 잘 모르 글 잘 모를 때 4살 5살 초등학교 들어간 전에 네 살인데 4살. 딱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두 가지 먹어서 차와 여자. 자동차 부품들도 많이 주우는데 그거 어디서 다 주우는 거예요? 저희 차에서 그 뭐 부품 교체하느라 떼운 것도 있고 뭐 사고차 뭐 잔해 같은 거 못 쓰는 거 그런 거 주워오는데 그런 거 왜 주울 때 보면 날카롭거나 혹은 위험한 적이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페달 DIY 할 때 고무 페달 빼는데 그게 마찰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손이 그 타는 듯이 아프겠더라고요. 네. 아이고 저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저희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동차 혼을 바꾸면 안 되겠냐는 둥 그러고 엠블럼을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그러고 어머니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쫙 페달게 네. 실버로 해가지고 딱 바꿔놓고 잘하는 건데요? 그래도 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탔으면 좋겠거든요. 만지지 말고 그러다가 잘못 만지면 다치거나 그럴까 봐. 근데 지금 아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세박한 지식이 있고 막 도움이 되는 점도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너무 차가 노후화돼서 이제 저희 차를 한번 바꾸게 됐거든요, 이번에. 신났겠다, 아주. 17, 18년 만에 차를 바꾸게 됐는데, 전국 중고차 매장 다 뒤져가지고. 아들이 다 알아보고? 네, 다 알아보고. 우와. 가격 비교하고, 성능 비교하고, 사고 무역이 있는지 없는지 다 비교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아, 듬직하네요. 그런 거 차 살 때 있어서. 우리 아무도 모르고 사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면 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대.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어디예요? 특히 휠은 좀 껌이고, 휠은 좀 껌이고. 어? 진짜 휠을? 와. 휠만 보면 다 맞춰요? 일단 국산차를 100% 다 때려봅니다. 와,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휠 사진만 보고 차종을 맞춥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기아 튜닝이요. 기아 튜닝이요. 그 아트 패키지에 들어간 16인치 휠이요. 뭐라고요? 나온 올류인 그거 아트 패키지를 선택해야 나오는 16인치 휠이요. 바로 정답입니다. 야, 바로 나옵니다. 정답. 야. 어떻게 바퀴만 보고. 자, 문제 나갑니다. 네. 두 번째. 야, 휠만 보고 어떻게 알지?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 최근 찬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랬다는 느낌이 들어요. 야, 그 느낌 한번 맞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정답은요? 뭐예요? 현단 페이스리프트 같아요. 풋살. 어이, 정답이네요. 그린저 아니네요. 어떻게 저거 맞히냐. 아반트 휠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벤츠 나온 겟랜드 와겐 그 모델 같은데요. 자, 정답 봅니다. 네. 아반트 맞습니다. 자, 정답은? 아. 와.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우리가 맞춰봅시다.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괜찮아,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 틀려도 돼요. 다 틀려도 된다니까. 야, 그래야 인간적이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스포츠 같긴 디자인을 했었는데, 근데 저 라이트가 너무 밑에 내려온 거 보니까 스포츠는 아닌 것 같았었고. 네. 대충 짐작으로는 니트 맞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안 다니는구나. 아, 정답은요?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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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정감 가네요. 하나 틀리니까. 다음 문제. 요거 좀 특이합니다. 시발 택시. 아, 네. 아니, 시발 택시. 아, 네. 아니, 그,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 시발 택시 아닌가 싶은데. 시발 택시. 시발 택시?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55년에 생산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예요. 진짜 대박이다. 좋아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자동차 시동 소리를 시동 소리 다 똑같잖아요. 보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가지 보기를 보여드리고 나중에 시동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기입니다. 네 개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자, 시동 소리 갑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4번은 당연히 아니고, 그 3번도 뭔가 조금 아닌 것 같고, 아바트도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2번 아닐까 싶네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아! 야, 아! 야, 대박이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의 보기 나갑니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4번 할게요. 4번. 네. 저는 1번이요. 1번. 아, 지금 1번, 네. 4번. 소리가 좀 묵직하네. 네. 엔진 오일 넣을 때 된 것 같은데. 정래겸군의 생각은요? 1번이랑 4번은 뭔가 조금 정숙성을 따지는 차인데, 좀 뭔가 좀 업된 차지 않을까 싶어서 3번. 아, 그럼 당신들이 얘기한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네 세븐티 아닐까 싶네요. 정답 3번이라고 얘기했죠? 정답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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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런 걸 엔진 소리를 다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걸 외우고 그래요? 엔진 사운드의 뭐 스포티한 배기음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용한 배기음이라든지 그런 거 따져가지고 저보고 지금 제 차 휠이랑 사운드 들려줘도 못 맞출 것 같아요? 못 맞추죠. 못 맞추지. 아니 혹시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트럭 관련된 쪽으로 차 디자이너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트럭 관련된? 네. 와. 그리고 제 롤모델은 제 세계 3대 디자이너로 알려진 피터 슈라이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현재 지금 현 디자인 총괄 그렇죠. CEO를 맡고 계세요. 네. 아니 꿈도 저렇게 확실한데 저 같으면은 그냥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안 될 거 안 되실 것 같아요. 대단한데. 남들은 뭐가 문제냐 다들 그러시는데 학생이 기본적인 공부가 베이스가 돼야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가 기본적으로 해놓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부실 검문을 하거든요. 네. 했냐 그러니까는 다 했대요. 네. 다 했다고 하니까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거짓말이네. 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한 거를 좀 해놓고 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좋겠는데 그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야. 그것도 그거고 이제 요즘에 이제 오지랖을 너무 이렇게 많이 부리고 다니니까 왜 어디서 오지랖을 공부는 안 하고 네. 이게 동네 순찰을 이렇게 딱 해요. 네. 순찰을 하고 다니면서 남의 차 창문이 내려져 있으면 전화를 해서 우리 차에서 창문이 내려져 있어요. 모르는 사람? 네,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해주고 좋은 일인데 그것까진 좋은데 네. 예를 들어 이게 애들이 타고 가는 그 학원버스 갔는데 타이어 네네. 펑크가 났었나 봐요. 네네.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내리막길에. 미끄럽거든요. 겨울이어서. 네, 오토바이도 아,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만 쳐다보고 이렇게 달려가 전속력으로 달려가거든요. 그 생각은 너무 착하고 네. 좋은 생각이지만 아들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참 황당하고 힘든 게 뭐냐면 그 요즘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차가 정지를 서야 되잖아요. 예, 예. 차들이 이렇게 슝 하고 지나가요. 지나가면은 오, 저 차 인성 봐라, 인성 봐라 그러면서 저건 반드시 찍어서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감추고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대놓고 이렇게 찍거든요. 대놓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꼬지 당하고 정말 당연히 걱정되죠. 근데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누가 야! 소리 지르거나 욕하면 그때는 셀카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엄마가 안심이 돼요. 다른 분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에 푹 빠진 오빠 동생 정윤서입니다. 오빠가 자동차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오빠가 맨날 저거 엄청 오래된 어떤 차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빠 운전하고 있는데 아빠께서 에잇! 혼내셨어요. 아빠께서 에잇! 혼냈어. 오빠가 너무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완전 질려버리겠어요. 자동차 싫어하겠어요, 동생은. 네, 저는 춤이나 노래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럼 몬스타엑스 오빠들도 좋아해?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4학년이죠. 누구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트와이스나 모모랜드 그런 것만 좋아해요. 저 때는 예 걸그룹 좋아해요. 그럼 셀럽파이브도 좋아해요? 몰라요. 몰라요. 걸그룹 좋아한다면서요, 신동엽 씨. 걸그룹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혼성그룹 느낌이죠. 혼성그룹이에요.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 들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오지랖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저 정도의 아들이면 너무 훌륭하고 양호한 근데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뭐 혹시 또 진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친구 관계가 예.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왜요? 친구 관계가 왜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로 이사가서 2학년 때 이사가서 3학년 때 특이하게 맨 핸들 갖고 다니면서 그려서 운전하면서 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이게 교류하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우리 애는 자동차 얘기만 막 얘기하고 그렇죠. 친구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걸 이게 참다 안 돼서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친구들 교우 관계가 좀 잘 됐으면 돼. 그렇게 마비가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어떻게 그냥 결국 안산으로 다시 이사 오게 됐어요. 네. 나는 어머니 걱정이 너무나 충분히 해. 이게... 나는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로 잘 풀리면 모르는데 그치.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 봐 엄마는 걱정하시는 네,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 그 당시 일이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 제 말 들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처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살짝 뭐 축구 얘기를 좀 꺼내보고 했는데 네. 안 들어더라고요. 이미 늦은 거죠? 늦은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그때 강원도에 살 때 애들한테 주로 어떤 얘기만 했어? 차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죠, 조금. 그때 좀 심하다는 걸 좀 깨달아가지고. 아, 그래. 요즘은 어때요? 요즘 학교 생활은? 다시 안 지금은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차 교우 관계 지금 대화가 돼요? 네네. 저도 지금 눈치껏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우 관계를 잘하고 있는 증명하듯이 친구가 같이 나와줬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와, 똑같이 생겼다. 네? 얘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친구를 잡는다더니. 친구가 이렇게까지 자동차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네, 평소에도 자동차 얘기만 꺼내는데 얘가 자동차 잡지를 엄청 봐요. 근데 그 잡지를 만지러 가거나 꾸기러 가면 바로 쌤한테 가요. 바로 쌤한테 가요. 진짜 쌤도 참 피곤하겠어요. 쌤한테 가. 레규미 선생님은 잘 고자질해요? 예전엔 좀 그랬는데 요즘엔 좀 안 그러는 편이에요. 그걸 또 당해봐가지고 역지사지의 마음 이제 이해하겠더라고요. 약간 친구들끼리 그냥 장난하는 거 같아요. 그래, 조맘때는, 조맘때는 뭐.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역친해요? 네. 어떤 면이 좋아요, 우리 저 친구? 없어요? 그냥 재밌어서. 재밌어서? 아, 재밌어요? 그럼 어머님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은 애들이 그 자동차에 관심을 아들이 끄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좀 적당히 하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든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아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힘들어요, 언니. 아니, 그래도 90점 이상은 90점 이상은 90점! 어머니 고개를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어머님. 그냥 단순히 90점 이상으로 쭉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후배 연예인들 어디 해외 진출하면서 그때부터 막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단기간에 일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그럼.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깨달음을 빨리 어머님께서 갖게 하는 방법이 훨씬 그래요. 좋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그게 되게 심하게 압박감으로 느껴졌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뭔가 열정이 나는 이렇게 높이 있을 때 엄마가 뭔가 계속 학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갈 거면 기본적인 거는 베이스는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번 한 번 더 믿어보고 네 꿈을 향해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예, 저도 지금까지 믿어와 주셨던 만큼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면 실패하겠습니다. 저는 위험한 행동 뭐 이런 것만 조금 조절을 한다면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감이 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4! 두 명이라고? 세 명? 다섯 명? 1! 됐습니다! 자, 몇 편 하는지 보여주세요. 10표 넘었어요. 16!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애아빠를 찾아주세요가 1위를 차지합니다. 진보이랑 고민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응원!